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한글로 생물을 그리는 진관우 작가라고 합니다. 와, 지금 여기 되게 맑고 뒤에 보면 얼음이 덮인 산도 있죠. 네, 이곳은 바로 스발바르라는 지역입니다. 스발바르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북극 들어보셨죠? 북극이라는 곳이 이제 66도 33분 이상의 지역을 이제 우리 북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 스발바르는 78도, 북위 78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관우씨, 네,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 있죠? 우리 관우씨가 또 생물 다양성을 알리는 신상호텔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미션인가요? 바로 북극에 사는 생물 총 10종 찾기입니다. 10종이요? 10종이나요? 네, 북극에 10종이나 살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숨탄 것들 작가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극에 사는 생물 10종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함께 만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아요. 고! 긴뺨 기러기는 이곳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여름철새입니다. 이 친구들의 영어 이름은 따개비 거위인데요, 중세시대와 그 이전의 연구원들은 따개비에서 이 흰뺨 기러기가 태어났다고 믿었대요. 당시 흰뺨 기러기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와 따개비가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같았어서 따개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다네요. 사실 이 친구들은 더먼 북쪽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친구들은 무리지어서 살아요. 천적을 피하기 위해 산의 절벽에 둥지를 짓고 살고 있죠. 이곳 스발바르에 주로 서식하는 흰뺨 기러기는 겨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솔웨이만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극제비갈매기는 지구상의 어떤 동물들보다도 긴 이동을 합니다. 매년 날아다니는 거리는 북극권에서 남극권까지로 약 3만 킬로미터보다 더 길 정도입니다. 매해 봄이 되면 극제비갈매기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번식을 하는데요, 번식기에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빨간색 뿌리로 주변에 다가오는 적을 위협합니다. 해조류가 풍부한 얕은 연안에서 주로 살며 이끼와 잔디를 이용해 살아가는 참솜기돌이 역시 무리를 지어서 사는 친구입니다. 적게는 100여 마리에서 많게는 15,000여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요. 감이 안 오신다면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 모이는 사람들 수만큼 무리를 짓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때 저희는 거의 암컷들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암컷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거든요. 둥지를 만들 때 자신들의 솜털을 뜯어서 푹신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겨울이 되면 북극을 떠나요. 도로가 익숙한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도로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흰갈매기는 이름부터 알 수 있듯 암수 모두 날갯짓 끝에 약간의 회색 부분 빼고는 몸 전체가 흰색입니다. 바다 생물, 새, 포유류를 먹고 비행 중, 걷는 동안, 수영하는 동안 사냥을 합니다. 종종 큰 동물도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온갖 종류의 알, 둥지,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부일처제라는 것입니다. 짝짓기를 하는 쌍들이 매년 같은 둥지에서 여러 해 동안 연속으로 재회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신기하죠?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의 마차를 끄는 루돌프 아시죠? 이 동화의 루돌프가 바로 술록입니다. 술록은 주로 북극 툰드라 지역 침엽수림과 산악지역에 서식을 하는데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술록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겨울철에 북에서 남으로 먹이를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해요. 군집성이 강해서 무리지어 생활을 하는데 다른 무리랑은 안 섞인다고 합니다. 암컷이 분만을 위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게 특징이고, 여름에는 작게 흩어졌다가 가을에는 다시 원래의 무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큰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라고 해요. 북극여우는 몸길이 50에서 60cm, 꼬리 길이 25cm인 친구인데요, 북극여우라서 하얄 것 같겠지만 오뉴월의 털갈이를 통해
여름에는 갈색빛을 띱니다. 주로 새들이 많이 사는 절벽 근처에 언덕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바위들이 많음에도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신한 발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담이지만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100km 이상을 걸었어요. 아비는 머리 뒤 줄무늬와 갈색 목을 가졌어요. 여름이 되면 이곳으로 찾아오는 철새인데요. 먹이를 찾을 때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요. 아비는 머리를 담그고 물고기를 쫓기 위해 다이빙을 함으로써 물의 표면 아래를 훑는데, 그래서 영어 이름이 Red-throated Diver, 빨간 목의 다이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컷과 암컷 모두 해안선이나 그 근처의 얕은 물에 둥지를 짓는데, 둥지는 이끼더미, 썩은 초목, 풀, 사초, 진흙, 때로는 마른 풀로도 만든다고 해요. 턱수염물범은 유빙 위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북극의 기강류로, 물속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수염이 발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날 본 턱수염물범도 유빙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촬영하는 걸 알았던 건지 가끔씩 카메라 응시도 해주는 팬서비스도 잊지 않았답니다. 턱수염물범은 몸의 지방이 약 25-40%인데 추운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 결과라고 해요. 새끼들이 먹는 어미의 젖도 약 50%가 지방이라고 합니다. 해빙이 계속 녹으면서 쉴 곳과 번식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를 여기서 실감했어요. 엄청 많은 바다코끼리가 단체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니가 있는 것을 보니 모두 수컷이었어요. 가이드분 말로는 바다코끼리는 무리를 지어서 산 특징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암컷이 무리를 주로 많이 이루고, 스발바르에서는 보통 수컷들이 무리를 지어 산다고 합니다. 물론 두 성별이 모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바다코끼리는 수염을 이용해서 바위를 훑고 홍합이나 굴 등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계속 잠만 자고 있어서 태평해 보이지만 바다코끼리가 처한 현실은 암담해요. 유빙이 사라져가면서 이들이 쉴 곳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지만 해마다 더 많은 얼음들이 녹아가고 있어요. 턱수염 물범처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북방 풀먹알맹이는 프로벤트리큘러스라고 부르는 위 부분에 저장한 일종의 위기름을 만듭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기름을 만드는 이유는 방어수단으로 뿌리기 위함도 있고요. 장거리 비행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북방 풀먹알맹이들은 먹이를 먹는 동안 그들이 마시는 물속의 염분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콧구멍 위에 이를 배설하는 분비선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찍느라 확대해서 잘 찍어보려 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남극에 펭귄이 있다면 북극에는 큰 부리 바다오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절벽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살아갑니다. 오징어, 새우, 작은 갑각류와 함께 작은 물고기를 같이 먹는데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해요. 먹이를 찾기 위한 비행으로 1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번식기에는 큰 규모로 무리를 형성하는데 보통 리더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라 단체로 움직인다고 해요. 아쉽게도 이날 떼지어 있는 모습은 봤는데 헤엄치거나 날아다닌 친구는 못 봤어요.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온대지방까지는 가진 않는다고 해요. 주황색 뿌리가 특징인 대서양 퍼피는 발도 주황색인데요. 이 주황색 발은 물속에서 방향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깃털은 방수가 되어 수영하는 데 제격입니다.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밤에는 물에 앉아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해요. 대서양 퍼피는 겨우내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입천장에 튀어나온 돌기 덕에 한 번에 10에서 12마리의 물고기까지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서양 퍼핀의 먹이는 주로 청어, 까나리, 빙어 등 낮은 온도에서 서식한 종들이기 때문에 수온의 상승은 이런 퍼핀들의 먹이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기후위기로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북극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도 언젠간 멸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모든 전 세계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북극의 숨탄 것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머릿속에 이런 많은 숨탄 것들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